지금부터 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일반적으로 다 알듯이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네, 이걸 쓰는 방법으로는 주어의 심 또는 appear, to 부정사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인 뜻으로는 주어가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is로 바꾸게 되면 it seems, appear, 그리고 뒤에는 that, 절, 절은 주어 동사죠. that, 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appear보다는 seem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to 부정사 쪽이 과거라면, 그러니까 주절보다 과거 시제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seem을 사용하고 to, have, pp,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주어가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 했던 것처럼, 과거형이 되죠.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가 됩니다. 네, 여기서 하늘색과 하살표로 내려오시면 네, 부정사의 시제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밑에서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시제, 기본형은 to 동사원형, to 부정사 다 알고 있죠. 만약에 뒤쪽이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면 He seems to be smart. 그걸 또 is로 바꿀 수 있다면 It seems that he is smart 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곳입니다. To have pp,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 밑에 얘를 보게 되면요, My mother seems to have meat that my friends. 을 is로 바꾸게 되면 It seems that my mother met 또는 has met도 가능하죠. My friend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돼버린다, 여기서 보게 되면 Jack seemed to have read the book. 앞에가 만약에 과거라도 to have pp를 사용할 때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is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 It seems that Tom had read the book. Seemed가 나오게 되죠. 뒤에 that 뒤에는 have가 아닌 had pp, 대과거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는 It seems that he loves you입니다. 여기서 he이기 때문에 seem에다가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꿔보면은 He seems to love you. 이 두 문장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He seems, he를 썼기 때문에 seem에도 s를 붙여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She seemed to see your body. 그녀는 너의 몸을 보는 것 같아. 여기서 틀린 부분은 1번입니다. 여기서 seem을 시가 주어에 시가 왔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seems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밑에 있는 단어들을 배열하게 되면 It seems that there aren't any people here가 됩니다. 여기서 there이기 때문에 seem에다가 s를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로
다음 문장에서 윗줄 친 단어의 올바른 형태는 She seems loves my brother. 여기서 to 부정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답은 to love인 3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밑줄 대열이 아니라 이 때문에 심지를 쓰게 됩니다.